사람들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울산에서 있던 일인데 서울과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자로 몸싸움을 벌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넘어진 남성을 무언가로 내려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호를 서치했다는 협박글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 범죄를 예고한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민 씨가 아들을 담당했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 현장에서 일어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예비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은밤을 이용한 간접선은 다대포 해안으로부터 900m 지점까지 접근 김양식 목책에 막히게 되자 두 명이 배에서 내려 빨대를 사용해 잠수로 헤엄쳐 상륙하다가 국군 초병들에 의해 발견돼 생포된 것입니다. 한편 이들을 하선시킨 공작선도 부근 해안에서 곧 발견돼 영도 남방 9km 지점까지 도주하는 것을 긴급 출동한 우리 공군기와 협동으로 해군 고속정이 추격 밤 11시 6분경에 격침시켰습니다. 공항의 세청사가 완공돼 국제공항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진희종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준공된 제주공항 여객청사는 총 공사비 170억 원을 투입 2년 8개월 만에 완공을 본 것입니다. 방송 SBS 텔레비전이 12월 9일에 개국했습니다. 상해 예인됐던 중공 어뢰정 승무원들이 5일 만에 우리 측의 호송하에 중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은 3월 22일 표류한 지 6시간 30분 만에 태흑산도 북방 40마일 지점에서 우리 여선 제6 어성호에 구조돼 전라북도 부안군 하왕등도 해변에 정박했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 요청으로 3월 23일 오후 군산항해 예인 후송되었습니다. 위장 취업 혐의로 구속된 이후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권인숙 양이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인 문기동 경사로부터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경북 안동의 문화극장 앞에서 벼란간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물건값을 결제한 뒤 상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앞에 서서 2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 박물관이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월암리 철도 교육단지 안에 세워졌습니다. 서울 용산동 일가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 기념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연건평 2만 3천 평 규모로 지상 4층 지하 2층의 이 전쟁 기념관은 1990년 9월에 착공해 93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보장판을 비난하며 회의장에 들어온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급기야 격투기장을 방불케하는 행동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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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넘길 수 있었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등은 이에 따라 오늘 강행 처리를 통해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서 그리고 신문법 일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논란이 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 속에 직접 함께 보고 계신데 지금 가운데 탑승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법원에서 검찰 쪽으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현재도 앉아있는 상황이죠. 네, 양옆에 여성 수사관의 모습이 보이고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쪽이 좀 조용해져야 들리시겠죠? 말씀하시면 조용하실 네,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소망교회에 들른 뒤 논현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운데 7월 29일 역사적인 혁명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혁명재판소 제1법정에는 최인규를 비롯한 3.15 부정선거 관련 피고 25명, 제2법정에는 민족일보 사건의 조영수 이하 13명의 피고, 제3호 법정에는 신도환 등 부정선거 관련 피고 18명, 제4호 법정에는 이문순을 비롯한 10명의 부정선거 관련 피고, 학원 침투 간첩단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던 국회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개통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1160m의 성수대교를 건너면서 한강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관계관에게 물었습니다. 전 미국 기자협회에서 베푸는 오찬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 사명 앞에 서게 됐음을 강조했는데 2박 3일의 워싱턴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 일행은 5월 19일 아침 뉴욕에 도착, 브로드웨이가를 거쳐 뉴욕시청으로 서서히 행진했는데 동쪽 100m 지점에 제2의 영도다리인 부산대교가 놓였습니다. 착공 3년 3개월 만에 완공된 이 무지개 모양의 다리는 부산 시내와 영도를 잇는 새 명물로 등장했습니다. 세울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을 맞이해서 5월 3일 오후 2시 10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올림픽 고속도로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새 고속도로의 호남 시발점인 담양군 무정면 반용리에서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압제의 땅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부인 낸시 여사와 슐스 국무장관 등 16명의 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레이건 대통령은 권이 실시한 학원 자유라 조치였단 말씀. 특히 정부가 취한 부속학생 전면 석방과 대학 자율 조치는 70년대 학생 정부 간의 대립관계로부터
80년대 학생 대학 간의 자율관계로 전환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최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 전주 공개 유니버시아드 대회.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 그리고 화합의 축제인 공개 유니버시아드. 이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북 무주 전주에서 그 화려한 막이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 내외는 임신년 사해벽두 첫 국빈으로 1월 5일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내외부는 5박 6일간 미 합중국을 방문해 가는 곳마다 우리 교민들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3박 4일간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많은 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적인 소련 방문은 탈냉전 시대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고 검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파업 76일째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옥상.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실은 컨테이너 석대가 크레인에 매달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